오늘의 요리는 옥수수 만두 칼국수입니다. 볶는 옥수수와 간 돼지고기 생배추에 간을 하고 닭고기 소스에 함께 버무려 만두를 빚은 후 삶아 준비해 두고요. 육수는 닭가슴살과 닭다리살, 마늘, 대파, 표고버섯 등을 넣고 끓여줍니다. 칼국수면은 따로 삶아주고요. 그 다음에 육수를 부어 옥수수 만두와 볶는 채소를 올리면 완성됩니다. 자, 오늘 중식이니까 페이 셰프님을 위해 제가 보조 셰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를 시켜주세요. 옥수수 볶아주세요. 네. 아무래도 제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맛있는 중국 요리 정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강했어요. 이번 라이벌은 페이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 팀이 유리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도 했었어요. 귀여웠어. 지금 다친 것 같아요. 페이 씨! 재료 페이 손질하다가 손가락을 다친 모양이에요? 네. 아. 페이 넘기라고. 되게 고마웠어요. 파트너 옆에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